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종가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1.56%, 영국의 FTSE 지수는 1.82%, 프랑스 까크 지수는 1.4% 내렸습니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광산이 3.1%, 그리고 은행주가 2.6%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멀어지는 상황 속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추가적인 쇼크가 없다는 가정하에 합리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완화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호재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호재를 집어삼킨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제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별 종목들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릭슨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1.8% 상승을 기록했고요. 또 ASML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3월 CPI부터 유로존의 특별이사회가 오늘 개최되니까요. 앞으로의 실적 발표부터 여러 가지 일정들까지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연이틀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WTI 시세부터 살펴보시면 현재는 0.094% 내린 8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85달러 내외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네, 1분기 GDP가 5.3%로 시장의 전망치인 4.6%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WTI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이유가 주말 사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그 피해가 미미한 상황이었고 또 이스라엘이 제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그 대응 수익 역시나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예정되어 있는 EIA의 원유 재고량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가격은 현재 0.69% 오른 2,39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중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410선을 재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달러 강세 그리고 국채 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가격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간밤에도 상승세를 지속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달성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은과 구리 가격은 급락세가 연출됐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티그룹은 금가격을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금시장을 흔들릴 수 없는 강세장이라고 평가하면서 목표가를 2,700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관련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장중 좁은 범위 내 등락을 보이는 혼주 마감됐고 다우지수가 0.17% 소폭 상승했던 반면 S&P 500은 0.2%, 나스닥은 0.12%, 러셀 2000은 0.4%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경제 데이터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확신을 얻는데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금융시장은 이것을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모습인데요. 그가 지난 1, 2개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둘기적인 신호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오늘 그의 입장 변화는 의외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 금융사 모건 스탠리 등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오늘 증시를 지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0%의 S&P 500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중 3분의 2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IT, 방위산업,
제조, 필수 소비재 등이 상승했던 반면 유틸리티, 건설, 부동산, 임의 소비재, 에너지, 운송, 기초 소재, 금융업은 하락했고 오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661%, 달러 인덱스는 0.1% 상승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에는 부분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재정정책이 기여했다면서 이러한 과잉 재정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전 세계의 장기 재정 및 금융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최근 성과는 분명히 전 세계 성장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이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과 어울리지 않는 재정 정책 등 강력한 수요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점호하고 글로벌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전 세계의 장기 재정과 금융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연방정부의 부채가 34조 달러에 달하며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GDP에 대비 97%였던 공공부채는 2033년에는 114%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IMF 측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에 3.1%보다 0.1%포인트 소폭 상향한 3.2%로 전망했고 미국 경제는 올해 2.7% 성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는 등 안전 피난처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강화될 수 있다면서 증권사 시티그룹이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최근 금 가격의 상승은 지정학적 열기에 도움을 받았으며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한 것과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6에서 18개월에 걸쳐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 선물, 금 ETF, 금 관련 주식 또는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 역시 최소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 역시 금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평가하면서 연말까지의 목표 가격을 기존에 온스당 2,300달러에서 2,70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란의 드론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은 중동 지역에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금의 추가 매수, 유가의 반등, 그리고 미국 달러의 강세를 유지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공지능 업체 G42에 약 1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오늘 0.23% 상승해 414달러 5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G42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AI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업체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통해 제공될 아랍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개발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G42 소수 지분 투자에 따라 G42의 이사회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회사는 화웨이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과 거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 및 정보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는 혐의로 미국 공화당이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G42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면서 미국 정부는 수개월간 이 회사를 조사해 왔으며 G42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2022년부터 중국 기업과 거래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파트너와 완전히 협력하는 상업 전략을 추구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연방준비제도의 지역경기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트래블러스를 시작으로 에버트 레버러토리, ASML 홀딩스, US뱅크코프, 퍼스트 호라이즌, 크라운 캐슬, 에퀴팩스 잉크, 킨더 모건, 알코아, 윈트러스트 파이낸셜, 라스베가스 센스, 그리고 CSX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장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2%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코스피는 2.28% 내린 260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내리면서 저점 2601선을 형성했고요. 이제는 2600선 이탈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2차전지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펼쳐졌는데요. 다만 고환율 수혜주로 꼽히는 자동차주의 경우에는 시장 대비 선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2.3% 밀리면서 83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내에서 신성델타테크가 초전도체 테마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10억 원 이내로 편입을 했습니다. 선물시장 역시 2.46%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이 하락한 데에는 중동 리스크와 미국 소매 판매 발표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거래소 쪽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억 원대 팔아치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홀로 5천억 원가량의 사자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기관 쪽에서는 10거래일째 이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더 큰 폭으로 팔아치웠습니다. 1,586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102억 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동반 매도세가 7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도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선현물 시장 모두에서 지금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장중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고환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평소에 크게 사들이던 IT나 전력 설비 쪽에서를 크게 팔아치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조금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종가부터 살펴보시면요. 2.68% 내리며 8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8만 원 전자를 내주면서 7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다가 한 달여 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미국 보조금 호재가 재료 소멸이 됐다라는 점도 풀이가 됩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 더 깊었습니다. 5%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17만 9,1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투톱 외에도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목별 흐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JMB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 JMB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보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혔는데요. 어제장에서는 18% 하락하면서 종가는 16,850원이었습니다. 외에도 DI나 워트 같이 최근에 크게 오른 종목들을 중심으로 약세장이 펼쳐졌고 또 램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YC캔 같은 유리기판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간밤 추가적인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내 소폭의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2%가량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중국용 반도체 2종을 출시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주와 함께 최근 반도체와 함께 강세를 보이던 전력 설비 전선 종목들도 함께 강한 하락세가 연출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음식료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빨간불을 켠 업종이었는데요. 경기 방어주로 꼽힙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오히려 자동차 같이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최근 몇몇 식품들도 수출액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종목별 흐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시면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원 FMB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2.65% 올랐고요. 대상의 경우에도 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1.99% 오르면서 332,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자회사 매각 관련 이슈로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정된 바가 없다고 회사 측은 선을 그었지만 오늘 장에서도 2% 가까운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환율은 1,393원을 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선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자율주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 4단계 시험 운행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 달부터 송도와 영종도 일대를 달린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라닉스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29.87% 오르면서 5,130원에 장을 마쳤고요. 외에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세코닉스, 라이콤,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큰 폭의 상승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특징 섹터 세 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